다니엘 563, Who are you? 2023년 5월 11일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유다의 왕을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다윗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느 성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다윗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것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사람한테 나누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고 라고 말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상황보다는 내가 져야 할 책임에 더 마음을 두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저입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마음이 될수 있도록 제 심장,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